과일 릴레이. 우리가 이제 보리수를 시작해서 보리수, 산딸기, 블루베리, 복분자, 그 다음에 조생백도, 살구, 자두까지 왔습니다. 자두도 이제 끝났고, 이제 자두가 끝나면 토마토로 그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예쁘게 빨갛게 노랗게 네, 토마토가 익어갑니다. 자, 자두, 네, 과일 릴레이 이제 자두가 끝나고, 예, 네, 토마토가 시작됐습니다. 당도가 굉장히 좋아요. 텃밭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과일 릴레이 계속 도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저는 텃밭을 운영하면서 세 가지 일에 도전해 봅니다. 첫째는 끊이지 않고 채소가 나오는 텃밭. 그러니까 한 5월부터 길게는 뭐 한겨울까지 온실을 지어놨으니까요. 아, 온실 안에서 채소를 따먹으면 되니까 대두림이 1년 내내 채소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텃밭. 그리고 또 하나는 봄부터 가을까지 쭉 꽃이 피는 정원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전하는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과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것이 보리수. 그다음에 보리수 열매가 끝나고 나면 산딸기. 산딸기가 열리면 바로 이어서 블루베리가 열리죠. 그 다음에 복분자. 그 다음에 복숭아. 조생종 복숭아. 그 다음에 살구, 자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하듯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지금은 이제 자두가 거의 끝나가고요. 토마토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토마토가 시작돼서 토마토를 수확하는 모습하고 여러 가지 텃밭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인데요. 자, 온실 안에 토마토를 심어 놓았습니다. 자,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래쪽에 심어놓은 토마토와 예, 위쪽에 심어놓은 토마토. 예, 위에 이제 배들을 위에 띄워서 위에다 심어놨는데요. 아래에 심은 것보다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드디어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도 하나 나왔습니다. 자, 거꾸로 재배한 거죠. 이곳에 심어서 예, 거꾸로 자라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쭉 올라가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위에 토양을 뭐 제가 제대로 구성을 못해서 지금 칼슘 부족으로 예, 배꼽 썩은 병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가망이 없으니까 따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새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 예, 오늘 첫 수확입니다. 으쌰. 예.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예, 가지가 잘 열렸는데 예, 가지도 이렇게 거꾸로 재배로 지금 예, 키우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재배하는 거 수확이 많거나 질이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재미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 농가 같으면 양액 재배를 해서 제대로 양액을 제공하면 잘 크겠지만 텃밭 농부들이 시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 토마토, 거꾸로 재배 온실 안에서 하고 있고요. 예. 가지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실험작으로 하기는 하는 건데 예, 가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토마토는 영양분을 좀 투여하는 걸 좀 실패한 것 같아요. 토마토를 2단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아래에도 토마토, 위에도 토마토. 자, 위에도 지금 토마토가 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그렇게 잘 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위층에는. 자, 아래층에는 예, 굉장히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예, 수확할 때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토마토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죠. 예. 1화방부터 차례대로 익어가기 때문에, 예. 1화방, 2화방, 3화방, 예. 4화방, 5화방, 예. 6화방, 이런 식으로 쭉 차례대로 익어가기 때문에 수확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 먹으려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웃하고 나눠 먹어도 10그루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죠. 큰 토마토는 아직 익진 않았는데 예,
지금 방울토마토는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노랗게 익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다 익은 겁니다. 자, 열매가 어느 정도 달렸을 때는 이제 잎을 좀 따주고요. 위로는 따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위에까지 싹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들이 광합성을 해야 영양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잎을 다 따주시면 안 되고 아래쪽에 조금 이 부분까지도 남겨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 촬영을 위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영상에 보이게끔 하려고 거기까지 딴 것도 좀 있습니다. 오늘도 일화방 토마토, 예, 일화방 토마토가 아주 잘 익었고요. 예. 그때그때 먹을 수 있고 보관도 잘 되고 예, 토마토가 텃밭에는 굉장히 예, 효자 품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일화방이 수확이 다 끝나면 예, 잘라줍니다. 밑에 이파리하고 예. 예, 수확한 곳 네, 밑으로 이파리는 잘라줍니다. 굵은 찰 토마토는 아직까지 익지는 않았는데 이건 좀 벌레가 먹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따내고요. 네, 아주 튼실하게 정말 잘 열렸죠. 네, 일화방 네, 끝에 거 이런 작은 것들은 예, 따줘도 예,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끝에 작은 거 하나 정도는 예, 따주는 것이 다른 걸 위해서 좋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익었죠. 아, 작품의 작품. 자, 온실에도 예,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고는 있는데 물이 공급이 제때제때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열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지 같은 경우가 특히 열과가 많죠. 비가 오거나 가뭄이 있거나 그래서 제때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열과 현상이 오는데 예, 온실에도 이 부분만큼은 예, 물이 그렇게 균일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과 현상이 생겼네요. 자, 오늘 수확한 토마토입니다. 색이 아주 곱습니다. 뭐 흙도 좀 묻은 거 좀 닦아내고요. 예. 일단은 굵은 토마토, 찰 토마토를 3개 아주 빨갛게 잘 익은 거, 완전 숙성돼서 익은 것도 있고 예, 열과가 생겨서 미리 좀 딴 것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또 즐겁게 예, 또 가족끼리 먹을 수 있을 양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색이 너무 예뻐요. 예, 노랗고 빨갛고 예. 자, 자두 예, 과일 릴레이 이제 자두가 끝나고 예. 토마토가 시작됐습니다. 당도가 굉장히 좋아요. 텃밭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과일 릴레이 계속 도전합니다.